알려줄 거지. 나는 호용이랑 톡하는 것을 좋아한다. 왜 좋아하냐면 볼래 볼래. 이것이 단지표 밀당. 오늘도 나는 눈 뜨자마자 톡을 한다. 호영아, 굿모닝. 굿모닝 반지야? 우와, 바로 대답했죠. 너무 좋아. 그리고 시시때때로 계속 톡을 한다. 언니, 난 나갔다. 호영아, 밥 먹었어? 호영아, 어디야? 호영아! 왜 반지야? 심지어 같이 있을 때도! 지지! 호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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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문제는 호영이 나만큼 나한테 톡을 하지 않는다는 것! 반지야, 거기서 뭐해? 아까부터 안 보이더니. 아무것도 아니야. 반지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내가 맞춰볼까? 얼굴이 우리 할머니네 매두처럼 누렇게 떴네. 떴어. 알았다. 아침에 화장실 못 갔구만. 아니야, 그런 거. 그럼 왜? 무슨 일인데? 얘들아, 있잖아. 아무래도 호영이 날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야, 그게 말이 되냐? 내가 보기에 호영인 1년 365일 널 좋아하는구만. 그래, 맞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나. 호영이처럼 잘하는 애가 어딨니? 그렇지. 한마디로 배부른 소리지. 그래, 하지만 독할 땐 안 그렇단 말이야. 내가 호영이한테 톡 120개 보낼 동안 호영이 늙어보지도 않았어. 120개? 아우야, 그건 좀 너무했다. 120개면 하루 종일 보낸 거잖아. 아니, 2분 동안 보낸 건데 1분에 60개씩. 이게 대체 뭐야? 이건 완전 폭탄 수준. 그러게, 별 대용도 없이. 할 말 없으면 톡 하지 마. 아니야, 아니야. 진정하고 내 말 들어봐. 그게 다가 아니야. 지난번엔 내가 같이 공부하자고 해도 답이 없더라고. 네가 공부를 하자고 했다고? 그래, 공부 절대 안 하는 내가. 바로 내가 공부를 하자고 했는데. 그건 좀 심했다. 그러게. 호영이답지 않은데. 너 진짜 공부하자고 보낸 거 맞아? 당연하지! 이걸 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써서 보냈는데! 그게 어딜 봐서 공부하자는 거냐! 이모티콘으로 도배를 해놓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만 좀 해! 금반지, 냉정하게 말하는데 넌 지금 밀당을 못하는 게 문제야. 밀당? 그게 뭔데? 이 몸이 알려주지. 연애 문제 연구에 평생을 바쳐온 연애 박사님의 설명을 잘 들어. 밀당이란 밀고 당기기의 줄임말. 호용이를 밀고 당기라고? 아니, 아니, 그게 아니지. 여기서 밀기란 적당히 거리를 두는 걸 가리키고, 당기기란 너무 멀어졌다 싶을 때 다시 친근하게 대하기야. 근데 반지, 넌 지금 계속 당기기만 하고 있다고. 그것도 강으로! 그러네! 생각해보니 정말 맞는 말 같아! 어떡해! 그럼 이제 난 뭘 해야지! 뭐라긴! 여태까지 계속 당기기만 했으니까 이제 밀어내야지! 호영이한테 밀어내는 톡을 보내! 밀어내는 톡? 알았어! 밀어내기 자신 있어! 내가 확실히 밀어주지! 헤어지자! 헤어지자! 야, 이게 뭐야! 너무 밀어냈잖아! 그렇다고 다짜고짜 헤어지자 그러면 어떡해! 밀어내라며! 밀어내도 청도껏 밀어야지!
호영이가 읽기 전에 당장 다시 당겨. 당겨? 응, 알았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당기는 거 하나는 자신 있어. 확실히 당겨주지. 결혼하자. 결혼하자. 왜? 내가 또 잘못 당한 거야? 당겨도 너무 당겼잖아. 방금 헤어지자고 하더니 바로 결혼하자고 하냐? 미안. 어떡해. 아무래도 반지한테 밀당은 무리였나 봐. 호영이가 보면 정말 이상하게 생각할 텐데. 얘들아 이거 봐. 호영이가 아직 안 읽었어. 그럼 호영이가 보기 전에 호영이 폰에서 지우는 건 어때? 아, 좋은 생각이야. 호영이 어딨지? 아, 저기 호영이다. 진짜 호영이다. 호영아! 잠을 치려고. 냠냠 안 되겠다. 네가 가. 뭐? 내가? 빨리 가. 호영이가 폰 보기 전에. 저기 호영아, 나 휴대폰 좀 빌려줄래? 내가 오늘 휴대폰을 안 가져와서. 그거 네 휴대폰 아니야? 아, 이게 어떡해. 아, 아니 가져오긴 했는데 배터리가 없어서. 그래 알았어, 내 거 빌려줄게. 응, 고마워. 어떡하지? 교실에 놓고 왔나 봐. 교실? 그럼 교실 가서 빌려줄게. 아, 아니야 호영아, 너를 나한테 빌리지 뭐. 됐어. 교실 가서 얼른 지우면 돼. 딸다랄다라. 어? 에? 호영이가 폰을 두고 갔네? 어디? 호영이 폰에 어떤 게임이 있는지 볼까? 왕배다! 야, 너 뭐 하는 거야? 야, 너 그거 딱 내려놔. 당장! 아니, 난... 너 내가 호영이한테 보낸 톡 봤지? 야, 그거 호영이 보기 전에 지워야 한단 말이야! 아니, 난 그냥 게임 뭐 있나 보려고. 무슨 톡을 보냈길래 이러실까? 너 일로 안 내놔! 나만 보고 주면 안 되냐? 안 돼! 당장 내놔, 너! 그니까 더 궁금하네. 봐야지. 저기 빨리 내놔! 이리 내놔봐라! 야, 거기서! 거기서! 야! 잠깐만 보고 줄게. 복도에서 뛰면 위험해! 순순히 폰 내놓으시지. 다음엔 농구하자. 그래. 봐, 호영이한테 답장 안 오는 거. 우리 끝났어. 호영인가 보다. 반지야, 내 책상에 있는 다이어리 1페이지를 봐. 다이어리?
다이어리 1페이지? 저건가 봐! 여기 뭐가 있길래 그러지? 장래 희망이 반지랑 결혼하기! 봤지? 허용이 장래 희망이 나랑 결혼하기래. 괜히 고민했어. 허용이 최고. 허용아, 허용아. 역시 커플들 고민은 들어주는 게 아닌데. 아, 부럽다. 아, 아웅 맛있죠. 한 입 더 먹어. 아웅, 허용이도 먹어. 어? 난 오늘 결심했다. 다시는 호영이랑 밀당 같은 거 안 하기로. 왜냐면 나는 호영이가 너무 좋으니까. 맞습니다. 좋으면 그냥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줄 거지? 일기를 쓰고 있는 현재 내 방은 매우 춥다. 이 무더운 한여름밤 어째 살까? 설마 귀신양의 방문. 뭐? 귀신이라고? 그게 정말이야? 그런 것 같아. 요즘 밤마다 오싹오싹한 게 이상해.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 말도 안 돼. 있을 수도 있어. 좀 더 얘기해봐. 또 언제 이상한 기운을 느꼈지? 어제 집에서 머리를 감고 있었는데 순간 서늘해지고 엄청 차가웠어. 에이, 머리를 잔물로 감은 거 아니야? 그랬었나? 그게 아닐걸? 반지는 그때 자기 머리만 감은 게 아닌 거지. 귀신이 고개 숙여 머리 감는 사람으로 다가가 자기 머리를 같이 감게 만드는데 그 귀신의 머리카락은 짱 차갑대. 나 이제 무서워서 어떻게 집에서 혼자냐. 좋아, 반지야, 이렇게 하자. 내일 토요일이니까 파자마 파티하면서 같이 자자. 정말? 그럼 내가 엄마랑 같이 만든 딸기 쿠키도 가져갈게. 야호! 신난다! 난 딸기 쿠키, 치킨, 탕수육도 먹고 거기에 피자랑 짜장라면까지 먹고 먹방 일기를 쓰겠어! 음식이 이상해! 얘들아! 별로 차린 건 없지만 맛있게 먹어! 우와! 잘 먹겠습니다! 이것도 맛있어! 정말 짱이다! 5분 후! 다 먹었다! 단지야, 미안. 다음에 같이 놀자. 배가 부르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다. 나 너무 배불러서 머리까지 띵하고 슬슬 졸려. 그럼 빨리 운동해서 먹은 만큼의 칼로리를 빼줘야 해. 넌 배 꺼지는 건 별론데. 아, 그럼 우리 터치게임하고 놀자. 터치게임? 각자 방모서리 부분에 선 다음에 반지부터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상대를 터치. 그렇게 빙빙 도는 게임이야. 그럼 한 명씩만 달리게 되니까 서로 부딪힐 위험도 없지. 좀 부족한데. 아! 볼 끄고 하면 더 재밌겠다! 재밌겠다! 이번 짠! 예! 그럼 나 간다! 터치! 아, 나도 터치! 아, 터치! 내 차례 터치! 신난다! 터치! 짱 재밌다! 터치! 아, 터치! 터치! 뭐? 얘들아, 잠깐만! 뭐가? 뭔가 말이 안 되는데? 왜 냠냠아? 뭐가 이상해? 생각해보니 좀 이상해. 우리가 모서리 세 개에 각각 서 있다가 반지가 와서 나를 치고 내가 가서 음심이를 치지만 음심이는 아까 반
반지가 있던 자리에 가도 칠 사람이 없는 거잖아. 결국 이 게임은 네 명 있어야 돌 수 있는 거야. 무슨 소리야? 그럼 지금 여기 한 명이 더 있단 말... 그러고 보니 내가 지금 잡고 있는 손 누구군. 10년 감수했네. 반지 잡았지. 다음에 같이 놀자. 보드 게임이나 하자. 내 차례. 3 세 칸. 어? 황금 열쇠다. 카드를 한 장 먹고 왼쪽 사람은 무인도로 가시오. 가 무인도다. 아이 참. 무인도 미친 소린가? 애들이 참 재밌게 놀러오네. 셋이 워낙 친하잖아요. 엄마 살려줘. 대박 무섭게 생겼다. 내가 그렇게 무섭게 생겼어? 너보다 더? 왜 콕 집어 나야? 내가 무섭게 생겨서 그 남자애도 날 싫어하는 건가? 어? 남자애? 연애 상담이라면 내가 전문인데? 너 비웃는 거지? 너 연애를 해본 적이 있긴 한 거야? 뭐? 꼭 공룡을 먹어봐야 공룡 박사가 되는 거 아니잖아! 뭐래? 됐어! 난 너무 못생겨서 연애 상담을 해봤자 소용이 없을 거야. 무슨 소리야? 난 못생기지 않았어. 그리고 소녀는 누구나 예뻐질 수 있어. 맞아 맞아. 정말? 사실은 나 좋아하는 남자애가 있는데 너무 떨려서 고백을 못하겠어. 불쌍해. 짝사랑이라니. 아 그래! 얘들아 우리 귀신양을 예쁘게 꾸며주면 어떨까? 그래 그래 꾸며주자. 정말 좋은 생각이야. 미래의 특수분장사 반지 철딱! 좋아! 반지랑 냠냠이가 예쁘게 꾸며주면 고백은 연애학 박사나 변홍심이 도와주지! 고마워! 일단 피부에 생기가 없으니 먼저 베이스를 골고루 이 비비크림으로 피부톤을 정리하고 눈이 커 보이게 아이라인, 그리고 마스카라 샤샤, 핑크핑크 볼터치에 비장의 무기 딸기 립글로스를 부드럽게 펴바르면 완성! 근데 왜 반쪽만 화장한 거야? 그래요, 화장 전과 후 비교샷을 찍을 수 있지. 진짜 똑바로 하달래! 금방 해줄게, 화내지 마 귀신냥. 짜잔, 완성. 너의 미소를 보여주지 않을래 귀신냥? 아직도 뭔가 무섭다. 아, 미안.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가장 중요한 게 남아있지. 우와! 앞머리도 귀엽게 자르고 왕리본도 세팅. 내 원피스까지. 그리고 마지막 비밀병기 서클 렌즈까지 하면 너무 예뻐. 아이돌인 줄 알겠어. 연예인 오디션 봐도 되겠다. 정말? 랩도 잘할 것 같이 생겼어. 요 나는 잘나가는 귀신비 소녀. 너인 흔해 빠진 그냥 소녀. 빛나는 내 두는 서클 렌즈. 못생긴 넌 그냥 악역 렌즈. 야 갑자기 왜 날 디스해? 래퍼 오디션에 나갈 생각에 나도 모르게 그만 미안해. 자 그럼 우리 빨리 고백하러 가자. 뭐 지금? 많이 늦은 시간인데. 맞아 꾸며주고 나니 완전 피곤해. 야 알았어 빨리 고백하러 가자. 그 남자애는 이 시간에 학원 끝나고 이 길로 와. 대체 얼마나 멋지길래 귀신이 다 반했을까? 그 남자애 너무너무 멋지지. 눈만은 쫙 찢어져서 얼마나 매서운지. 나쁜 차도 냅시다.
어, 나도 차도남 좋아해. 머리는 도토리같이 생겨서 귀여운 반전 매력이 있어. 귀여운 남자 나도 좋아. 또 얼마나 유머러스한지. 재밌는 남자 짱 좋아. 나도 그 남자를 좋아하는 거니? 아니 설마. 오늘 우리는 널 도와주러 온 거잖아. 그래 맞아 귀신양. 우린 네 편이야. 그치 냠냠아? 당연하지. 잘 되게 빌어줄게. 고마워 얘들아. 저기 그 남자에 온다. 저거 배돌이! 배돌이가! 남자이라고! 안녕, 오늘 할 말이 있어서 왔어. 나 너 좋아해, 우리 사랑이자. 여름인데 왜 이렇게 춥지? 우리 오늘부터 1일인 거야? 내일은 토요일이니 밤새 게임해야지. 게임해야지. 게임. 요호! 게임. 게임. 밴돌이는 귀신이 안 보이나 봐. 바보한테 귀신이 보일 리가 없지. 귀신냥이 불쌍해. 아 맞다! 귀신냥! 나 오늘 짜였다! 누가 도배가라고 했어! 이게 너네 거기서! 도배가라고 무지개는 건 잘게 만든 낙동이야! 우린 도와준 죄밖에 없어! 그저 꾸며준 것뿐이야! 도배가라 망가할 스매스매 엉침이야! 너희 때문에 결국 진단했다! 가면 안 될 거야! 망상이라니! 어차피 밴돌이가 또 보지도 못했는데! 밴돌이 이름은 어떻게 알아! 너도 좋아하는 거 아니야! 넌 남친 있는 거야! 더 용서 못해! 와봐! 저기 있어! 너 무슨 약으로 보내겠어! 달려! 저기 있어! 너무 힘들어. 더 이상 못 달리겠어. 엉치마, 냠냠아! 어딨어? 좋아, 좁단 말이야. 으악! 귀신약 살려줘! 언니 아이스크림 먹어! 뭐야, 반지 꿈꾼 거야? 그새 잤나 보네, 대단하다. 뭐? 다 꿈이라고? 분명 귀신약 쫓아와서 추웠는데. 에어컨 밑에서 자니까 추웠던 거겠지. 그런 건가? 그럼 다 꿈이었던 거네? 네네, 꿈이니까 안심하세요. 아이 다행이다. 그만 자자. 언니 같이 자. 같이. 그래 언니랑 자자. 귀신냥을 만난 건 꿈이었다. 정말로 방문한다면 더 예쁘게 꾸며줘야지. 구독, 좋아요 눌러줄 거지? 당분간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게 하셔야 할 것 같네요. 그건 안 돼! 아까 의사쌤 말씀 잘 들었지? 휴대폰은 당분간 아프지? 안 돼! 안 돼! 그럼 계속 폰을 하겠다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까지는 써야 해서 숙제하려면 꼭 필요해서 그래요. 숙제? 그럼 할 수 없지. 대신 내일 아침에 압수할 거야. 알았어? 그래도 다행이야. 오늘까지는 실컷 써야지. 일단 애들이랑 덕점하고. 병원 갔다 온 사이 독이 127개나! 좌절금지 내겐 왼손이 있다. 일단 똑똑히 답장하고 동영상도 찾아봐주고 연예기사도 빠짐없이 확인. 역시 스마트폰 할 때 너무나 행복해. 호영인가? 밥 먹으러 내려와. 뭐야, 엄마잖아. 알았어, 내려갈게. 근데 엄마는 요즘 왜 톡으로 내려오라고 하지? 보통 그냥 부르시는데. 우와! 예쁘다! 꼭 잡채에 나오는 유리 같아!
아, 뭐 그런가? 아, 넌 맛있어 보여, 엄마! 이 정도야 엄마한텐 기본 아니겠니? 아무튼 잘 먹겠습니다, 여보! 잠깐! 먹기 전에 사진 좀 찍고! SNS에 음식 사진을 올리니까 반응이 좋더라고! 뭐야, 엄마 그런 것도 해? 그럼! 금방 찍으니까 잠깐만 기다려! 엄마, 대체 언제까지 찍을 거야? 벌써 500장도 넘게 찍었다고. 아, 이제 거의 다 찍었어.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내 눈! 엄마, 왜 그래? 눈이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아. 어떡해! 아빠, 엄마 아픈데 빨리 병원 가자! 아니!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엄마가 이렇게 아파하는데! 안 그래도 안과 갔었는데 스마트폰 많이 해서 안구 건조증 생긴 거래. 뭐! 정말! 아니 저 양반이! 그걸 애 앞에서 말하면 어떡해! 당신 어제도 인터넷 한다고 밤새 퍼냈잖아. 헐! 엄마도 스마트폰 중독! 자, 이리 와서 앉아. 내가 인공 눈물 넣어줄게. 그래도 당신밖에 없어. 에휴, 도대체 애나 어른이나 왜들 그렇게 폰을 많이 하는 거지? 그래, 엄마 앞으로 우리 스마트폰 조금만 하자. 뭐야 당신! 당신도 완전 중독이잖아! 틈만 나면 휴대폰 게임! 아니야, 난 중독이 아니야! 이래도? 뭐야! 아빠 굳은 살까지 생겼어! 아, 그래. 우리 이제 폰 그만 좀 보자. 자, 이제부터 주말엔 각자 폰 보는 대신 대화를 하자고. 정말? 그럼 무슨 얘기부터 하지? 아, 우리 보드게임 하는 건 어때? 좋은 생각이다. 재밌겠네. 그렇게 막 재밌진 않네. 아님 나가서 상자. 내 폰! 내 폰 아니야. 나도. 나도. 어? 아, 텔레비전에서 나는 거였구나. 솔직히 나 폰을 안 하니까 사는 게 너무 지루해. 내가 이렇게 심각한 중독이었다니. 그 정도쯤이야. 내 영혼은 아까부터 게임을 하고 있었어. 엄마, 아빠! 우리 이렇게 괴로워하지 말고 딱 10분만 폰 하면 어때? 그래, 10분만 하는 거면. 좋아, 레벨업 한 번만 하고. 잠깐, 근데 어때? 스트레스 받는 일 즐거운 게 낫잖아. 그래, 나도 댓글만 확인하는 거니까. 맞아, 안 하면서 괴로운 거보단 낫지. 아, 좋아, 레벨업이다. 사람들 반응 보느라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 어머나, 언제 시간이 이렇게 됐지? 딱 10분만 본다는 게. 나도 전혀 몰랐어. 엄마, 손가락이 너무 아파. 나는 눈이 너무 따가워, 여보. 난 손가락에 감각이 없어졌어. 어? 근데 엄마, 뭔가 좀 허전하지 않아? 어? 뭐가? 간식을 안 먹어서 그런가? 아니,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단지! 단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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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폰은 내가 전에 쓰던 거! 이게 무슨... 글자도 모르는데 그림만 보고 저렇게... 완전 능숙해! 우리 단지 어쩌면 천재일지도... 좋아할 때가 아니거든! 당신이 단지 볼 때마다 스마트폰 틀어줘서 버릇된 거라고! 당신도 걸핏하면 단지한테 스마트폰 보여줬으면서 왜 이래!
반지야, 폰 너무 오래 본 것 같네. 우리 정말 스마트폰 줄여야 할 것 같아. 집에 있으면 스마트폰에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잖아. 여긴 스마트폰이 아예 터지질 않으니 하고 싶어도 못하지. 애들한테 엄청 토가 쓸 텐데. 다져라, 제발. 얍! 다져라, 다져. 제발, 제발, 제발. 오호! 예스! 이제 됐어! 신호 없어지기 전에 빨리 답장해야지. 이게 뭐야? 왜 없어져? 애들이 내가 읽고 답장 안 하는 줄 알 거 아니야. 안 돼! 그렇게 깊은 산 속에서 며칠을 보낸 후 우리 가족은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과장이 만든 과자가 탈락됐다니까. 아, 정말? 이 과장님도 정말 엉뚱하시다. 사람들이 웃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런데 반지는 어딜 간 거야? 좀 전에 화장실 간다고 했어. 요새 유난히 자주 가지 않아? 그러게, 어디가 안 좋은 건가? 물론 지금도 완전히 끄는 건 아니다. 여기 여기 구독 눌러줄 거지?